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직원 여러분, 경영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효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카이스트 제17대 이광영 총장님의 미래 50년을 위한 카이스트 신문화 비전 발표 및 직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의 비전 발표에 앞서 발표 및 간담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제17대 신임 총장님으로 부임해 주신 이광영 총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연구노조 카이스트 지부 부지부장 김진형 책임기술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형입니다. 학술정보개발팀 이경찬 책임기술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팀 이현규 행정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직원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며 현장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총장님의 비전 발표 이후 온 오프라인 직원 패널과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총장님, 총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간단한 스몰톡으로 이 비전 발표회를 시작하고 싶은데 괜찮으신지요?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직원 입장에서 총장님은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 게임 용어를 빌려서 소위 게임의 끝판왕이라고 합니다. 끝판왕,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아주 잘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네. 그 가장 조직의 위에 계신 총장 리더시고 저희 직원분들은 어쨌든 최종 결재자시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먼 곳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전에 사실 그래서 저희가 현청에 참여하는 저희 입장은 사실 마음도 조금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세 가지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긴장되네요. 네. 총장님 긴장하시면 안 되시는데. 그래서 저희 그 세 가지 질문이 사실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질문 1, 2, 3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은 질문 하나만 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몇 번을 원하세요, 총장님? 뭐 3번 원할까요? 3번. 네. 3번. 좋습니다. 총장님, 그 국민을 양대로 우리나라 국민을 양대로 분류한 그 약간 그 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탕수육을 먹는 기준인데요. 그거 아세요, 혹시? 그 모르는데. 아, 모르세요?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탕수육에. 탕수육은 먹으면 뭐 맛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렵게 자라서 탕수육 먹는 게 너무 그냥 꿈이었어요. 그냥 탕수육. 맞습니다. 탕수육 먹어본 지가 뭐 한, 저는 한 전민희 팀장은 언제 먹어봤어요? 탕수육? 저요? 네. 탕수육이요? 이번 주 주말에도 먹었습니다. 아니. 처음 어려서 언제 먹었냐? 처음 어려서요. 처음 어려서는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저 때도 총장님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졸업식 때요. 졸업식 때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먹었는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졸업식 때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으러 간 기억은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총장님은 언제 드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 먹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때는 좀 어려웠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 찍먹파, 부먹파가 나뉘어서 서로 막 싸웠어요. 탕수육을 먹는데 찍어서 이제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바삭함이 있고 구워서 먹으면은 눅눅한데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찍먹파와 부먹파가 있어서 국민을 양대로 나눴다, 분열했다 이런 탕수육이 이렇게 핫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찍먹파. 총장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이제 묻혀서 먹는. 그럼 찍먹파이시네요. 총장님과 제가 같은. 그럼 부지부장님은? 이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언제 먹어보셨어요? 다 언제 먹어봤냐고요? 저는 좀 잘 살았나 봐요. 좀 힘든 집이었는데. 첫 경험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려서. 어려서는 뭐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특별한 또 기억도 없네요. 그래서 무슨 파신지는? 제 딸에 의하면 부먹
과 찍먹을 고민할 사이에 빨리 먹어라. 처먹이라고 아,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먹어. 네. 그것도 있네요.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총장님과 연관이 있으세요. 네. 이게 총장님께서 신임 총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사실 카이스트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시키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전 뭔지 모르시겠죠. 탕수육과 네. 같은 네. 롤을 하는 하나의 네.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총장님 아실 거예요. QAIST. 네. 네. 이게 탕수육의 찍먹 부먹을 나누듯이 읽는 법을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아, 그래서 네. 말씀드리면 총장님 아시지만 이미 콰이스트로 네. 읽느냐 네. 퀘스천을 강조해서 아니면은 큐카이스트를 읽느냐 예. 이걸 놓고 사실은 저희 직원분들께서도 계속 이 신문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실행 전략이나 각 부서마다 네. 고민을 하는데 서로 이제 회의를 할 때 큐카이스트로 읽을까 콰이스트로 읽을까 이게 서로 예. 이제 양대 분류돼 있어요. 예. 자 총장님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정리 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요?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읽을지 표준 지침을 예, 주시면. 예. 네. 그 시인이 있죠. 네. 시인이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이 이제 그 본인의 시를 가지고 그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를 읽고 감상하고 또 느낌을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화꽃 그 얘기할 때 그러면 네. 국화꽃이 피기까지는 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 거기에 국화꽃은 누구냐? 네. 시인에게 있어서 누구냐? 진짜 누님이냐? 또 뭐 이런 상상의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저냐? 네. 뭐 해방이냐? 뭐 이런 이제 여러 네. 논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서정주 시인한테 물어보면은 네, 맞습니다. 답을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거는 그 감상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 네. 얼마든지 상상하라는 게 좋다. 아, 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네. 시인이 어떻게 딱 얘기해버리면요. 상상이 거기서 그냥 굳어버린대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차용을 해가지고, 아. 큐카이스트든지, 콰이스트든지, 네. 그냥 우리 구성원들이 알아서 상상을 해서 발음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 그냥, 답변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와, 저는, 네. 뭐 정해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전 네. 팀장님은 어떻게 발음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콰이스트로 발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콰이스트, 아, Q의 그 퀘스천이 되게 의미 있다 해서 콰이스트로 네. 발음을 했었다가 총장님과 회의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총장님께서 Q카이스트라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총장님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지금은 Q카이스트라고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여지를 주셨는지는 또 그거는 저희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여지를 두고 상상을 해서 아무렇게나 불러놓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큐카이스트, 콰이스트 이거에 저희 미래 50년, 카이스트의 미래 50년을 이끌어 나갈 비전이 담겨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총장님의 미래 50년을 위한 카이스트 신문화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댓글로 총장님께 궁금한 점, 질문하시고 싶으신 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카이스트를 변화시켜서 세계 인류 대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모두 그 비전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달리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제하고 그제 비가 오고 좀 춥고 아침에도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기온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그저께 비가 와서 걱정한 게 있어요. 우리 연못에 거위가 지금 알을 품고 있는데 거위가 알을 품다가도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이제 노천에서 알을 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섬에서 아. 그 섬에서 품는데 비 맞으면서 알을 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거위가
거기가 며칠 만에 부화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혹시 모르시죠? 네, 닭은 아시죠? 닭은 20일이라는 20일. 20일. 네. 거의는 30일이에요. 아, 좀 더 길군요. 그러니까 더 오래 품어야 돼. 근데 이게 노천에서 이제 찬 비를 맞으면서 있으니까 힘든 거죠. 예, 체온을 유지해야지 이게. 예, 그러니까. 근데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한 달 동안 먹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놀라워요, 정말. 그럼 한 달 동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체온을 이제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잘해야 돼요. 네. 여성들 잘 모셔야 돼요. 이 본능적인가. 그렇게 추운데 또 한 달 동안 어디 움직이지도 않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먹을 거 던져줘도 이게 다음에는 먹어도 안 나오질 않아요. 그 정도로 올라오는데 어떻든 제가 이제 이틀이나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했어요. 제가 이제 매년 관찰해 보면 이제 하루는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씩 연속으로 너무 추워서 근데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네, 성공의 의미. 네, 그래서 너무 안도가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총장님 거의 부화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이만해서 나와요. 이만해서 나오고 걔네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 엄마 따라서 다니다가 이제 점차 커잖아요. 근데 저는 글쎄요, 우리 학교에 이제 거위도 있지만은 또 이제 고양이도 있잖아요. 네. 둘이 천적이에요. 아신지 몰라도. 몰랐습니다. 네. 고양이가 이제 거위 새끼 잡아먹고 하는 거. 네, 고양이가 적이 있습니다. 거위 새끼 잡아먹어요. 그래서 부화한다고 해서 다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거위들은 또 이제 새끼를 데리고 저녁에 잘 때 물가에서 자요. 물가에서 자다가 저기 무슨 저기가 되면 물로 싹 들어가. 그래서 지혜를 터뜨려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고양이들이 하도 이제 공격이 심하니까 다 자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 마리가 품고 있어요. 세 마리가 알을 몇 개씩 품는지 모르지만 대여섯 개 품다 하면 다 성공한다면 열 몇 마리가 새로 나올 텐데 다 자라지는 못하고 그래도 몇 마리가 나서 또 자연 감소되는 개체수를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거위를 그래도 봐주시는 우리 시설팀 또 캠폴 선생님들이 거위가 다치면 또 캠폴에서 이렇게 돌봐주세요. 빨리 시설팀도 그러고 아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위가 막 길거리에 똥 싸고 이러는데 그것도 우리 잘 너무 탓하지 않아서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제 발표는 미래 50년을 위한 카이스트 신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에 앞서 저를 조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85년에 카이스트에 부임했어요. 과기대로 부임했습니다. 과기대니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N5 건물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했고요.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공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뭐 카이스트와 통합하고 또, 이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하고 또 정교수 승진하고 테녀받고 이제 하는 때가 9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5년 가까이 됐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뭐 죽으라고 연구하고 학생하고 그 교육하고 또 학생들하고 벤처 기업 세우고 막 그런 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정교수 되고 이제 테니어 받으니까 좀 이제 정신 좀 차려가지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내가 너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래 좀 이제 눈을 뜨고 있는 때인데 그때 드라마 작가 이제 송진아 작가가 와서 저한테 왔어요. 그때 이제 따라온 그 작가가 이제 조교급인데 이제 네 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나한테 온 얘기가 학생들이 좀 이상한 교수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광영 교수를 얘기해서 왔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식사 시간이 돼서 도룡동에 밥 먹으러 나갔어요. 그때, 그때 아마 칼국수를 먹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이제 떡만둣국 먹었던 것 같은데. 먹고 나오면서 송진아 작가가, 아, 이제 드라마 쓸 수 있겠다고. 아. 네,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99년, 2000년? 네. 네. 네, 뭐 그런 이제 저기가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송진아 작가하고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도 인연이 있고. 예, 예, 이번에도 인연, 오셨죠. 예, 이번 제 취임식도 예. 오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인연을 저는 한 번 만나면은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예. 드라마 끝났으니까 뭐 굳이 연락할 일도 없잖아요.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그 우리 학교, 아, 그분이 이제 다 끝나고 드라마 끝나고 기념식수를 하게 했어요. 1년 후에 초대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캠폴 그 센터 옆에 모과나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송진아 작가 나무고요. 또 하나는 그때 감독인 주병대 감독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도 돌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아, 그래서 매년은 못하는데, 어떤 해에는 제가 모과나무, 모과가 잘 열렸으면은 그걸 따서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이런 거. 작은 터치. 터치. 작년에는 모과가 안 열렸어요. 왜요? 아, 이놈 모과가 뭐랄까? 어느에는 열리고, 어느에는 네, 네. 쉬고 이렇게. 해가리. 아, 네. 네. 그 다음에 금년에만 열리겠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네. 지금도 그래서 참 사람의 인연은 좀 소중하다. 그게 즐거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제 눈을 좀 이제 뜨고 이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뭐 그러니까 나라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드는 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면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IT 버블이 많이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뭐 1차 그냥 IT. 그렇죠. 네. 뭐 굉장했어요. 벤처 창업. 예, 그때 이제 그때 저는 생각해 본 게 아니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IT 버블 커 가지고 이제 IT를 먹고 막 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예. 모두 영혼이라는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던 차에 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바이오 시대로 가겠구나. 그럼 우리나라가 바이오를 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20년 전이니까요. 바이오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거랑 그 박하사하고 우르사 이런 네. 것밖에 못 만들 때요. 네. 뭐, 예. 아마 소화제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회스탈 이런 거 수입해서 쓰고 이제 그런 때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 이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을 해두는구나 이럴 때 이제 우연히 정문수 회장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비슷한 생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이오 내공학과를 만들었죠. 그때는 뭐 반대도 많고,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지.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이오 내공학은 기본적으로 생물학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 이게 서로 다른 것이 공부가 되냐, 이게 네.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느냐, 뭐. 그런데. 저는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그룹핑 하다 보니까 지금 그룹이 된 거지. 이걸 이제 같은 쪽으로 그룹핑 하면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데 왜 그러냐고 해가지고 뭐 그랬고 뭐 저한테 아, 이 교수 뭐 좀 알아? 그쪽이 뭐 알고 사는 얘기야?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만들어졌고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뭐 그런 대로 잘 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아, 그렇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의도 이제 2001년에 캠퍼스가 넓은데 연못은 있는데 이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리를 사왔습니다. 유성장에 가서 이제 오리를 사다 왔는데 아, 처음에 오리 놓으니까 너무 좀 캠퍼스 큰데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거위를 사왔어요. 거위는 좀 비싸요. 그 당시에 거위, 병아리는 한 7,000원, 8,000원인데 그 당시 거위는 15,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겁시 모르고 거위는 좀 귀하거든요. 거위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시장에 본 적이 없어요. 예, 안 네. 나와요. 4월 말에 나와야 돼요. 아. 지금 가도 없어요. 아. 4월 말에 아주 따뜻할 때 아. 5월 가까이 갔을 때 가장 두 번 2주 3주쯤에 나와요. 예. 그때 35,000원 막 그래요. 요새는 예, 40,000원 막 그래요. 저게 지금 거위 사진입니다. 거위 사진 한번 다시 보이세요. 지금 제가 점심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점심 때 찍은 사진인데 조기 알 품고 있는 알 품고 있잖아요. 네, 네, 두 마리가 네. 두 마리가 알을 품고 있고요. 저 나무 뒤에도 한 마리가 품고 있어요. 아 그래서 생각. 네 그리고 저 보통 때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우리 거위가 어디에서 주로 노냐면 저 학생회관 쪽에서 놀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엄마들이 저렇게 알을 품고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응원하려고 저 남자 거위들이
주위에 맴돌아요. 아. 가까이서 멀리 안 갑니다. 자기 파트너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 서식지를 좀 옮겼어요. 아. 이제 쟤들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부하에 성공하기를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1년 돼서는 이제 국제협력처장 하게 됐어요. 그래서 3년간 외국인 학생 유치하는 데 좀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는 교무처장이 됐어요. 그때는 또 4년간 교수님들 인사제도 고쳐가지고 테뉴어제도 만들고 또 입학사정관제. 우리나라는 다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보통인데 그때 최초로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영어 강의 정착시켰고요. 예. 그런 일을 했고 또 2009년에는 생각해보니까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과학이 발전해야 되는데 과학이 발전하려면 궁극적으로 그 과학이라는 건 스스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원을 해줘야지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그러면 과학을 이해할까? 생각해보니까 국민들은 뭐 그 언론이나 이 잡지나 신문 이런 데서 책에서 이렇게 전달해줘야지 이게 예, 배우는 거지 누가 스스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 언론인들, 작가들, PD들이 중요하구나. 아,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불러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세계는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하버드 대학도 이런 게 있고 그 MIT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학위 과정이 아니에요. 아, 1년짜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수가 비하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학위 과정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그러려면 해외 이제 외부에서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구하러 이제 돌아다녔죠. 돈 구하러 뭐 SK 다니고 SKT, KT, 언론재단, 창의재단 돌아다녀서 이런 얘기 설명하면 다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아 그럼 아주 후원금 좀 내주세요. 그러면 아 그거는 좀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 근데 국가 아시다시피 이거 국가 얘기하면 또 그런 좀 그렇잖아요. 이게 네. 공무원들이 뭐 앞을 내다보고 미리 뭐 해주는 거 봤어요? 네. 자기 임기 기간만. 어때요? 공무원들이 미리 내다보고서 아 하라고 하는 거 봐. 거의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럴 개연성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집단을 또 매도하면 안 되니까 여기 또 뭐 가능성은 네. 예. 설득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네. 열심히 설득하면 되는데 네. 제가 또 그런 것보다 아 회사를 설득하는 게 낫겠다 그게 더 쉽겠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해가지고 아 그걸 만들었죠. 의미 있는 말씀이시고 실은 의미 있는 예. 과정을 계속 만들어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쉽지 않았던 길이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무원 쪽에 이제 설득을 이제 하는 것보다 민간인 쪽을 설득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지식재산에 대해서 제가 눈을 떴어요. 지식재산 대학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내는 것은 그쵸, 내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네. 특허를 내면은 그걸 또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남이 내 특허를 훔쳐서 써도 그걸 내가 잘 방어하고 소송도 잘 해야 되고 또 이 특허를 가지고 그 남한테 잘 빌려줘서 돈도 받고 거래도 잘하고 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요게 미래는 크구나. 그래가지고 네, 특허청을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저걸 한 해에 다 이루셨네요. 2009년에. 네, 2009년에 참 바쁘셨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2009년에 영재 학교를 또 우리 학교로 아, 끌어왔어요. 네. 이건 또 뭐냐면 그 부산에 우리 그 영재학교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영재학교가 가만 놔두면은 입시학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산 교육청 안에 있죠. 네. 부산 교육청에서 부산시에서 돈 대주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조금 되지만. 근데 결국 입시 중심으로 갈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좀 구해야 되겠다. 저는 구해야 된다. 구하는 심정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 당시 하나밖에 없는 이 영재 학교를 마음먹고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럼 이거 하는 길은 카이스트가 데려와서 우리가 키우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교육감하고 담판을 했죠. 교육감 담판에서. 이 학교를 만드셨는데, 이걸
제대로 키우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놔두면 지금 입시 학원 되고 막 그 학생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 방법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넘기세요. 예. 그러면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설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육감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위원들 있잖아요. 교육위원들. 교육위원들한테 제가 또 설명을 했어요. 이거 훌륭한 걸 만드셨는데 이걸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부모한테 넘기세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넘기기로 했어요. 카이스트에 넘기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넘기면 우리는 받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나 법이 우리 카이스트 법에 우리는 고등학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법을 만들어야 돼. 가지고 어떤 과기부 쫓아다니고 국회를 쫓아다녀서 우리 법에다가 카이스트가 고등학교를 가질 수 있게 거쳤죠. 그리고 카이스트가 고등학교를 가질 수 있고 그 카이스트가 가지는 고등학교는 영재학교가 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에 영재학교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래도 영재교육을 제대로 네, 하는 대학은 부산에 있는 한국 영재학교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밖에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혼자나 경쟁하니까 서로 그 입시 경쟁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예. 뭐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2009년이 저한테는 좀 많이 예, 바빴네요. 네. 그러시. 예. 이제 2016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무처장이 되고서 그 테뉴어 제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테뉴어 제도라는 게 그 신임 교수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신임 교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네. 막 그때 여러 네, 잘랐어요. 네,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리고 신임 교수들을 어떻게 좀 격리하는 게 있을까 했는데 그때 오의원 여사를 알게 됐어요. 오의원 여사한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예, 격리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분이 100억을 주셨어요. 아 그분은 그냥 그 하고서 예스 하고서 협약하고서 그 다음날 그냥 100억을 송금을 딱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원 조교수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조교수들 굉장히 어려울 때 이게 정말 예, 테니 앞에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그 교수들을 좀 지원하는 돈을 지금도 좀 쓰고 있죠. 표현이 좀 안 좋았는데 예. 예, 이런 일 하니까 그 이제 미래라는 거 어떻게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정문서 회장님이 다시 보더니 그래 그런 거는 또 그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돈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또 했고요. 특허부과 추진위원회라는 것도 좀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이게 아까 지식재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식재산 얘기했는데 지식재산이 왜 중요하냐? 뭐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네. 지식재산을 잘 관리하면은요, 잘 보호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거 좀 한 2, 3분 걸릴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간 좀 있는 거죠? 네. 우리 지금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누가 우리 이제 김준영 부지부장이 내 특허를 침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특허를 침해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은 그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특허라는 거는 전 세계가 다 각 나라마다 다 각자 관리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내 제품이 팔리는데 김준영 부지부장님이 다 내 걸 침해해서 그래서 쌈을 걸어야 돼. 근데 각 나라마다 다 해야 돼. 원칙으로는. 예, 근데 그렇죠. 그러려면 너무 돈 많이 들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해요. 네. 미국이나 시장이 큰 군데를. 시장 하겠지. 큰데. 그리고 예. 또, 그럼 이제 근데 거쪽에 가서 하는데 할 때 그 재판을 나한테 어디 가서 재판을 걸어야지 나한테 유리할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특허 가진 사람이. 계약 썼을 때 그런 거 써야죠. 예. 그 특허 가진 사람이 한테 유리한 재판. 네. 그러려면은 특허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거쪽 판사가 잘 알고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를 잘 보호해주는 판례가 좋은 쪽으로 그렇지 가죠. 판례가 그런 곳에 찾아가요. 그렇죠. 그곳이 지금 전 세계에는 텍사스에 있는 동부법원, 미국의 사노세 법원, 독일의 마나인 법원이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를 좀 보호해줘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사건이 걸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판사가 더 필요해요. 거기 변호사도 더 필요해요. 거기 가서 재판을 한번 걸면 2년, 3년, 4년 해요. 그러니까 호텔도 더 필요해요. 식당도 더 필요해요. 거기 왜 재판만 합니까? 이제 놀아야지. 네. 관광지도 북돋겨요. 산업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특허 허브 국가라고 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가 설명해 주시니까 알겠어요. 소송이 많이 일어나게 많이 일어나.
저희 전문 인력들도 많이 그럼요. 해야 되고. 그게 고급 인력이 네. 제가 국회에서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위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 특허 국가를 만들면은 그 몇십만의 일자 고급 일자리가 생깁니다. 뭐 그랬더니 아니 이게 허황된 것처럼 들리시지만은 제가 아까 그런 설명했어요. 한국이 특허를 잘 보호하는 나라가 되면은 전 세계의 특허권자들이 발명가들이 한국에서 특허 출원하고 특허 출원했으니까 와서 그 네. 비즈니스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특허 거래를 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여기 와서 소송을 해. 왜 특허를 유리하게 해주면 그러면은 일자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제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국가 돈 버는 거예요.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이제 세계적인 동북아의 허브국가 허브공항이 됐는데 30년 전에는 공항 그 자리에 갯벌이다. 갯벌인데 거기다가 공항이라는 꿈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니까 이게 거기에 15만 원이 거기가 일하든가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없던 일자리 생긴 거예요. 이 특허도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텍사스 동부본 거기는 뭐 호텔이 부족해서 식당이 막 만 원이고 그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들이 모였어요. 그 뜻인 눈. 그래서 60명 모여가지고 이제 아 우리가 이걸 하자. 그래서 특허 보호 국가로 만들자. 이제 그것이 특허 국가 추진위원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꾀를 내가지고 여당 의원만 하지 않고 여야 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갑인 의원이 여당, 야당의 원혜영 의원이 했고 그 다음에는 20대에도 그대로 했고 21대는 이제 두 분이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병수 의원이, 이상민 의원이 그리고 제가 이제 3인이 공동대표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특허에 관련된 법을 계속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도 아직 할 일이 많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보람 있는 중요한. 예. 그래서 국회에서 보면 제3 교섭단체예요. 60명 있습니다. 농담으로 제1 여당, 제2 여당하고서 제3이 국회 허브국가. 그리고 그 우리 거기 공동 대표는 오선 의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국회 가면 오선 의원 대접을 받습니다. 농담으로. 예. 하여튼 교육부총장 하다가 이제 요게 이제 제 이제 소개 잠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이제 이제 정교수 승진하고 이제 숨이 좀 이제 쉬니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할 일이 많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이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처음에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사람의 마음을 사야겠구나. 제가 이런 일 하는데 누구는 제가 권력이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뜻을 좋게 갖고 그걸 막 설득하니까 사람 마음이 움직여서 돕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60명이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뜻을 가지면.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경우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뜻이 있으면 돈은 돌아오는구나. 들어오는구나. 예.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그리고 끝으로는, 예.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구나. 그랬어요. 예. 가끔 실패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일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포기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긴다. 이런 것도 이제 깨달았어요. 예. 자, 다음으로 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드디어 신문화. 네, 신문화 전략. 카이스트는 우리 국민, 우리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이제 국민들의 지지 속에 이렇게 발전해 왔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미래 50년을 보면서 분석해 보니까 가장 우리 그 좋은 점도 많은데 약점은 이제 따라하기 같아요. 네. 그래서 따라하기는 지금까지 50년의 성공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장의 한계에 이르는 거죠. 저도 돌이켜 보니까 그랬어요. 그 외국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이제 유명한 교수가 발표를 해요. 그럼 뭐 네. 발표하면 막 200명, 300명, 500명 놓고 큰 강의를 네.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보고서 와 저게 대세구나. 나도 저런 거 좀 해야지 하고서 왔어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근데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보니까 그러지 말고 저거를 피해서 나는 다른 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또는 어쨌든 뭐
그 시절에는 또 그렇게 또 해야지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의 발전이 네, 맞아요. 그 시절에는 그때 네. 했어야 됐는데 네. 이제는 이제 달라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우리 이제 인류 대학으로 가려고 그래서 기존의 비전과 목표를 계승하면서 국가와 인류, 그 지구 건강한 지구를 위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계 10위권 대학이 되는데 저는 독특한 빛깔의 대학을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이 사이즈가 우리가 경쟁하고자 하는 대학이 한 2분의 1, 3분의 1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우선 우리 그 뭐 우리가 경쟁 국내에서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그 대학 그건 우리 세 배예요. 대학들이고, 어, 네. 우리 세 배요. 우리 세 배. MIT도 우리보다 2.5배 이렇게 커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긴 그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축구장에 우리는 11명이 뛰는데 그 사람들은 33명이 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그 숫자 안 가리고 그냥 33명이 뛰면 잘 뛰면 아우 자기가 잘 뛴다 이렇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붙으면 안 돼요.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갈라먹어요. 저는 이걸 하면서 이제 삼성을 연구를 해봤어요. 예, 삼성을 예, 저는 이제 저보고 서두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지금 너무 보니까 이게 삼성이 인류 회사가 됐는데 이게 삼성 인류 된 게 교육을 통한 의식혁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교육이시죠. 예, 제품을 잘 만들고 이거 다 좋은데 거기에 근본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뭐냐면은 그 삼성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 머릿속에 우리는 세계 1등이다. 우리는 완벽하게 일한다. 시시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을 심은 거예요. 그게 세계 초인류 문화예요. 우리 다 알잖아. 이건희 회장이 뭐 자식하고 마누라고 바꾸지 말고 나머지는 다 바꾸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말을 회장님이 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아 회장님이 하셨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다 우리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바꾸게 하는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의식이야. 우리 이렇게 또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해서 서서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아 그 다음에는 아 우린 불량품 안 만들어. 우리 완벽하게 일해. 시시한 거 하지 않아. 저는 그래서 이제 아 우리 카이스트가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고 해서 신문화 전략을 이제 강조한 거고요. 그 카이스트 여기는 이제 다섯 개의 전략이 있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Q로 가죠. Q로 가면은 첫째 강조하는 게 퀘스천이에요. 이제 질문한 인재가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 기를 때도 그러잖아요. 질문을 먼저 좀 창의성이 있고 큰 인물을 키우고 싶은데 특히 우리 카이스트에는 학생들 능력은 뛰어난데 얘들이 너무 좀 그 꿈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꿈이 작은 이유가 뭐냐 그냥 성적만 너무 적이에요. 성적에만 매달려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과 인생,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자기 위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에 카이스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아,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거. 학생들이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거. 공부 중독이에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 좀 덜 하고 그 시간에 인성, 리더십, 세상을 보고 저는 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한 시간 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학생들이 해서 쓸까? 그러면 저는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자. 우리 가서 유성시장 가서 세상 보고 어떻게 네, 사람들이 네. 사는지 거기다 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도울까도 생각해 보고 이런 게 훨씬 더 저는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런 거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대학이지만은 생각을 좀 넓히려면은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올 때는 그냥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것만 해도 여기까지 2등까지는 오는 거예요. 근데 1등이 되려면은 그것만 가지 않으니까 뛰어넘으려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큰 것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그래야 되고 인문 사회가 중요하다. 또 이제 미술관도 이제 지어야 된다. 뭐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또 이제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네. 직접 경험이 제일 좋지만은 책을 보면 간접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간접 경험하기 위해서 교수님들 시간에 모든 과목에서 책 한 권씩은 학생들한테 추천하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도 자기 감명 깊었던 책은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한 학기에 다섯 과목 수업을 들으면은 다섯 권 책을 읽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좀 그런 것 좀 책도 좀 사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패 연구소 세워가지고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실패는 나쁜 거다 하고 막 부끄럽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좀 자랑스러워 만들자.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디딤돌인가요? 이렇게 만들자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한테 다양한 동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은 너무 성적 중심으로 한 줄로 다 서요. 너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등상 외에 저는 질문왕, 독서왕, 도전왕, 봉사왕 막 이런 상을 여러 개 주고 싶어요. 학생들도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각자, 해주는 각자,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줄이 정 줄 서고 싶으면 줄을 여러 개 쓰라 이거죠. 한 줄로 쓰니까 너무 심하고 그래서 여러 개 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구하고 경쟁하지 말고 내 독특한 칼라를 갖자. 저는 성적 지상주의로 타파하고 싶어요. 카이스트는 이게 너무 충분해요. 성적 너무 충분해요. 너무 공부하는 거 너무 충분해요. 카이스트 나왔다는 말만 들으면은 아니, 걱정 없어요. 취직도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취직 다 잘 돼. 그러니까 성적 따지지 말자. 연구입니다. 연구. 연구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는 연구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그걸 상상해서 해야 돼요. 10년, 20년 후에 인간이 뭘 원할지 그걸 봐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교수님들한테 1렙 1최초 적어도 최초인 거 하자. 남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들 만나면 교수님 하시는 거 다른 나라에서 어디서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 다 이제 전 세계 없는 거 하세요. 없는 거 하세요. 이제 우리 가끔 벤치마킹 하잖아요. 네네. 이제 벤치마킹 하면 안 돼요.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는 그 어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벤치마킹 할 수 없는 걸 하자 이거죠. 네. 그 이제 위험성이 되게 어려워하실 텐데. 네, 이제 어려워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몰빵은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10%만 하든지 이렇게. 또 그런 쪽은 또 연구비도 안 나와요. 최초는 안 나와 잘. 네. 하우에서 화수로. 그래서 하우라는 거는 그 남이 정의하는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근데 화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렇게 푸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세상이 AI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 모든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다 AI 해요. 우리나라도 AI 열심히 해야 돼요. 카이스트 열심히 AI 해요. AI 잘해요. 카이스트는 넘버원이야 지금. 아시아에서 넘버원 됐어요. 연구 논문 나온 거면 아시아에서 넘버원이에요. 네, 차타가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동의 1위예요. 근데 이럴 때 카이스트는 뭘 해야 되냐면은 AI에 심취해서 AI 즐기고 뭐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걸 준비하자. 그래서 포스트 AI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10년, 20년 후에는 AI가 다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일상화되어 있으면은 세상이 바뀔 거 아니야? 우리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 쓰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 10년 정도. 10년 정도 됐잖아요. 네. 1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휴대폰이 나오면서 우리 주변에 봐요. 휴대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휴대폰을 직접 파는 사람도 있지만 휴대폰을 통해서 뭐 물건도 거래하고 뭐 통신하고 뭐 이제 뉴스 보고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AI가 일상화되면은 그렇게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필요한 걸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포스트 AI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요. 상상력 키울 수 있는 때 가장 중요한 그 방향이 뭐냐면 인문학이에요. 인간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인간의 욕망이 뭐고, 인간은 지향점이 어디기 때문에 아 그쪽에 가서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야로 저는 교수진 안에 100명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년, 20년에 필요한 교수진을 뽑아놓고 지금부터 키우면은요, 세상이 그때 오잖아요. 우리 그냥 골목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골목 지켜 있으니까 네, 차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통행료 받으면 돼요. 특허 다 내놓고 그러자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백신도 못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네. 처지가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잘하려면 연구하는 의사가 필요해요. 네, 의사가 그렇습니다. 필요해요. 우리나라 너무 이게 의사하고 저희가 분리돼가지고 그래서 연구하는 의사를 위한 의학 전문 대학원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많이 지금 설명하고 다니고 있고 저도 이것도 될 거라고 엄청 힘든 힘든 일이시잖아요. 힘든 일이지만 된다고 봐요. 된다고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그냥 뜻이 좋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백신도 못 만드는 이런 후진국이에요. 의학 연구에. 이건 뭐냐. 의사들이 다 연인군 안 하고 가서 그 임상 돈 벌고 있다 이거죠. 그럼 개선해야지. 그러면 카이스트가 나서야죠.
여기는 다 동의, 같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이게 되면은 우리가 또 한 번 국가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자, 국제화에서는, 아,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외국인 학생, 대학원생, 이제 교수들 많이 해서, 대학 평가하면은, 그냥 국제화 점수는 그냥 거의 0점 가까워요. 네. 요금만 올라가면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가 39등 했잖아요. 네. 그니까 요금만 올라가면 20등 안으로 푹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대학 평가 그 뭐를 신경 쓰냐고 그러는데, 우린 1등을 안 해봤기 때문에 1등을 해야 돼. 일단 올라가 봐야 돼. 1등 올라가 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아, 이제 해보니까 될 게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캠퍼스를 다양하기 위해서 외국인 교수, 외국인 학생, 또 여성 교수, 또 여성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한 레벨에서 적어도 외국인 한 명씩은 데리고 있자 하는 거고요. 국제화, 우리 해외 진출, 해외로 많이 가고, 여기 학생 교수도 있지만 여기 직원도 있어요. 직원도 해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1, 2대학이 되려면은 교수만, 학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일체가 돼야 돼요, 직원들. 그래서 직원들도 해외 파견해가지고 선진 문물 많이 보고, 그러니까 외국 선진 인류대학은 어떻게 하는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 공동연구, 이것도 중요하고요. 기술사업화, 인데요. 제가 1995년에 그 이제 세바티카를 가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이제 스탠포드 연구소로 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벤처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냥 연구실에도 벤처 얘기하고, 그냥 식당에 가면 옆자리도 벤처 얘기하고, 뒷자리도 벤처 얘기하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 제 연구실 학생한테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학생들 불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돈이 있어야 되냐? 아, 거기 있는 회사들을 제가 이제 찾아다녔어요. 제가 이런 교수인데, 내가 이런 걸 당신네 회사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프로젝트 주시오. 그래가지고 두 회사를 제가 이제 설득을 했어요. 두 회사부터 프로젝트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불러드렸죠. 네. 불러드려서 이제 일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놀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훌륭한지를 받았어요. 처음에 와서 어리버리 할 거 아닙니까? 근데 2주 만에 거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요. 놀래요.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가 이런 학교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2주 만에 와서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6개월마다 바꿨어요. 학생들을.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그때 그 회사는, 아니, 이렇게 훌륭한데 왜 바꾸냐고. 근데 나는 이게 연수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해서 이제 바꿔서,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한 다음에도, 계속 교환? 계속 했어요. 이제 IMF 사태 터질 때까지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학생들이 거의 갔다 온 학생들은. 시야가 커지고.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눈치가 다르죠. 변해 있었어요. 가기 전하고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논문 써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만드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각 책상에서 다 하나씩 회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에 뭐 아담 소프트, 넥슨, 뭐 아이디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만들어요. 김정주 거예요. 회장님도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그 시절에. 그랬더니 또 거의 갔다 온 학생도 그러지만 갔다 오지 않은 학생들이 덩달아서 영향을 받은 옆자리에서 하니까, 저거 쟤도 하는데 왜 난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만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책상 하나마다 책상 벤처 하나 있어가지고 책상 벤처가 이때 그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그쵸, 저기 있는 기업들 몇 매출이 저기 있는 애들이 뭐 2.5조 뭐 일자리가 7천 개 이상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게 우리 학생들은, 아니, 우리 학생뿐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는 능력이 다 있구나. 단지 자기가 뭐 할지를 몰라서 노력을, 거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로 쓴 생텍쥐베리가 한 얘기 했잖아요. 어린이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 기술 가르치 생각하지 말고 대양을 보여줘. 큰 걸 보여주면 지가 꿈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들한테 너무 공부 많이 시키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다 능력 있어요. 지가 뜻만 찾으면 저절로 다 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된다. 저는 심지어 그냥 안 가르치고 그냥 시험 보면 정해지고 시험 보자 하고서 끝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잘해. 그 시간에 그냥 나가서 놀고 세상 보고 이래도 얼마든지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랩 1벤처하고 또 기술사업화 부분을 좀 민영화해가지고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인센티브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 드리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주니까 그 좀 미안하잖아요. 또 그분들도 좀 동기도 약하고 그래서 하자는 거고.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도 자신 있는 것이 우리 옆에 애트리가요. 네네. 10년 전에 민영화했어요. 네 맞습니다. 애트리 홀딩스가 있습니다. 애트리 홀딩스. 네네. 작년에 거의 560억 수입이래요. 네. 애트리가 560억 수입인데 카이스트가 왜 못해요? 천억 왜 못해요? 그래서 저는 10년 후에 천억을 우리가 딱 소프트머니를 이렇게 어디 정부에서 받는 돈이 아니고 총장이 우리 힘으로 버는 돈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해외 유명 교수 유치한다 할 때 뭐 돈 없어서 못하는 뭐 그런 거 할 것이 우리가 턱 하고 또 새로운 장비 오면 턱 하고 새로운 분야 개척한다 우리가 돈 내서 턱 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카이스트가 재정 자립의 길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거 발표할 때 정부한테 돈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돈은 따라오는 거니까.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대전 오송, 같이 협력해서 우리 발전시켜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구성원들 모두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카이스트가 대전에 있으면서도 대전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인류로 가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요. 근데 인류가 되려면요, 우리 구성원들 모든 사람이 교수고 직원이고 학생이고 다 똑같이 머릿속에 나는 인류야. 나 인류학교 직원이야. 인류학교 교수야. 이래서 아주 자부심에 붙어요. 지금도 우리 자부심 있잖아요. 네, 있어요. 어디 가든지. 카이스트 끝난다고 그런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있어서 근데 세계로 나가서 카이스트 있어요.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물어보고 이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네. 이게 있고요. 또 그것이 주위에서 막 블레싱, 칭찬이 와야 돼요. 근데 지역에서 같이 옆집에 있는데 뭐 돕는 말을 안 하고 뭐 좀 빈정거리고 막 그러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지역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요, 우리 시시한 거 안 해요. 부정인 것도 안 해요. 그래서 똑같은 학교지만은요, 입시 부정이 있고 막 그런 학교는 낮은 학교예요. 우리 카이스트 그런 것도 안 해요. 우리 그 입시 관리하는 좋은 문화로 들어오는 그럼요. 거죠. 우리 입시 관리하는 직원이나 그 담당 교수들이 다 내가 그래도 카이스트에 있는데 카이스트에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세계로 뻗치고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저는 이제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봐요. 솔선수범. 그래서 1랩 1통사. 그래서 교수님들은 1랩 랩별로 또 우리 행정부서는 행정 이제 팀별로 저는 부탁드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야. 1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가서 양로원을 가든 또 뭐 어린이 봉사를 가든 어디 가서 쓰레기 청소를 하든 간에 하루 하자 이거죠. 네. 그러면은 내가 그 하니까 나한테도 좋고 우리 자녀들이 봐요. 자식들이 그걸 보고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들 키우는데 성공시키고 됐잖아요. 성공하는 길로 가고 인도하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성공해? 내 이익만 취한다고 해서 성공이 돼요? 그럼 걔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말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부모가 남을 돕는 거, 봉사하는 걸 이렇게 보여줘야지 애들도 아 그랬으니까 그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나 가정에서 남을 돕는 거를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게 결국 나를 위하는 거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총장의 이제 큰 뭐 임무 중에 이제 기부금 유치예요. 1억씩 벌어. 돈을 하루에 1억씩 벌어야 돼요. 오늘 못 벌었어요. 예,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행정은 위임을 많이 합니다. 예, 자율 책임 경영도 하도록 많이 이제 하고 그 저기한테 그 학교 내부 일은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노래하고 있어요. 오지 말라고. 근데 학교 내부 일 저한테 보고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다 부총장님들하고 상의하시고 나를 여기다 묶어두면 내가 돈을 못 벌어요. 학교 절반만 출근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학교 안 올 거예요. 하루에 1억 버시러 가시는 거죠? 네, 벌어야 돼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제 사무실에 있는 이제 조직도입니다. 조직도인데요. 이제 저는 이 조직도 보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조직도 보면 위에가 보여요. 그래서 모든 일은 마음을 서로 열고, 공유하면서 힘을 모아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고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소니가 삼성에게 굉장히 그 엄청난 30년 전에는 뭐 바라보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삼성이 그냥 소니를 그냥 압도해버렸어요. 소니 존재도 없어요. 인텔도,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하이닉스가 메모리 부분 인수하잖아요. 예, 인텔.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10년 전에. 빌보드 차트, 우리 BTS가 정복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이 10년, 20년 전에 상상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루어진다고. 근데 카이스트 앞에는 지금 MIT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MIT를 능가하냐고 뭐 그러는데 저는 삼성도 하고 하이닉스하고 봉준호도 하고 BTS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한국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 다 모아놓고 훌륭한 직원들 다 있고 근데 단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가 우리가 목표를 2등 되는 것에 잡았어요. 1등 되는 생각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안 됐고 이제부터 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예. 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 다 비슷하면은 봐준 사람이 없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들이 비슷하면 봐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독특한 컬러를, 그래서 카이스트는 독특한 빛깔을 가진 그런 대학으로 예, 빛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카이스트는 카이스트가 이렇게 변하면은 카이스트 내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기초 소양이 풍부하고 그리고 세계 전혀 없는 걸 연구해야죠. 세계 학문을 리드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카이스트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뜨뜻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하고 병역 특례도 주고 지원해줬는데 아 그러니까 세계 인류대학이 됐구나. 그런 날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카이스트가 이렇게 변하면요 다른 대학이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다 지금 주목하고 있어. 이 순간 지금 카이스트가 뭐 하고 있나 주목하고 있어. 카이스트가 변하면 대학이 변해요. 대학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이에요. 우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예요. 예. 다른 대학 바꿔가지고는 바뀌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갖고 오면 우리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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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님 발표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의 인생 여정과 함께 저희가 이 비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진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들어보니.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 지금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PT로만 보다가 총장님 말씀 드리니까 그 이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지를 좀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진행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이제 질문도 많이 답변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랑 얘기를 해주셨는데 총장님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총장님 이거 직원 간다면은 저희 1차, 2차가 나뉘어져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또 한 번 더 저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가 토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온라인 현장 패널로 모신 그 패널 분들께서는 질문을 하나씩만 핵심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총장님. 제가 너무 시간 관리 못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 이렇게 발표를 오래 하신 건 아니시죠? 그건 맞나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이제 원래 일정대로 다른 분들 준비하신 게 있으시니까 하고 조합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도 마땅히 또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네. 조언을 구할 부분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맨은 또 젊은 튼튼한 인재가 맞는 걸로 해서 사실 그 입사 2년 차 굉장히 신입 직원입니다. 네. 우리 카이스트의 미래. 네. 그래서 저희 네. 이영기 선생님께서 질문. 네. 그래도 제가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네, 조금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그 아까 보여주신 그 거꾸로 조직도를 보니까 그 거꾸로 조직도로 보면은 사실 제가 최상층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총장님과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엊그제 그 교수님들 대상으로 한 그 발표회를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습을 했는데 제가 엊그제 보면서는 이게 사실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많겠다 싶었는데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특히 행정부서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직원 포인트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와닿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행정 부서의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제가 젊은 직원분들이랑 좀 많이 얘기를 해봤더니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초가 돼야 하고 뭐 벤치마킹은 적절하지 않고 좀 창의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교육 연구 활동에는 유효할 수 있지만 과연 행정에도 필요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그런 새로운 행정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의 뭐 방식을 답습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을 하는 게 나은 것인가?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큐카이스트 달성을 위해서 행정이 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행정의 네.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3개 우리 그 직군이 어느 하나 뭐 빠지면 안 된다고 봐요. 다 똑같이 인류가 돼야지 전체가 인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창의적인 거, 세계 최초인 거, 새로운 발상으로 하는 거, 그거는 학생하고 교수한테도 마찬가지로 직원에도 똑같이 그 업무하실 때도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혹시라도 선배들이 작년에 하던 거니까 이대로 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봐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 효율적으로 새로 창의적으로 하는 게 그게 우리 인류대학 만드는 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그 카이스트의 그 직원들은 직원님들은 우리 그 카이스트 인류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인류의식이 있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데 전 세계로 나와서 인류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게 새롭게 생각해내서 하고 그래서 그러려면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이영규 선생님처럼 새로 오셨는데 자꾸 이렇게 인류의식 가져요 가질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식 가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는 만큼 하는 거예요. 존중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임 성하시면은 그 인류 맞게 대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 처우도 인류가 되고 여기 사무실도 처우 되고 학교 환경도 처우 인류가 돼야지 내가 인류 맞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생각합니다. 사람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인류를 원하면 인류 맞게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려고 해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노조 부지부장 김진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을 맞게 대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노조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다 보니 주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이 좋을지 여쭤봤고 이제 그 중에 중복되는 몇 가지를 질문을 가져왔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카이스트는 직원들의 인사효과를 상대평가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평가는 필연적으로 이제 퍼센트가 딱 정해진 저성과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행정처에서는 향후 이러한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한 보상평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도 인사효과 결과가 각종 성과급 등의 급여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승진에도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인데요. 또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공정성 논란에도 현재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더욱 강화된다니 이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팀 내에서는 이제 내 성과를 위해서 동료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진정한 협업이라든지 각자 개개인이 가진 노하우의 전달은 이제 좀 더 어려워지고요. 뭐 팀 간의 협업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사안이 성과는 적을 것 같은데 내부 구성원의 컴플레인이나 뭐 환경이 복잡해질 것 같다 이러면 서로 맞지 않고 떠맡기려고 할 것입니다. 네. 우리의 경쟁자가 네. MIT, 하버드면 조직 내에서의 너와 나 이런 것보다는 카이스트 원팀이라는 공동체적 문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노조의 질문을 여쭙습니다.
하도 듣기만 하다가 말을 하니까 떨리네요. 예, 총장님 비전에는 친구와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예. 말이 있었는데요. 예, 동료와 경쟁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카이스트 직원을 잠재우는 수많은 최면의 문화 중에서 서로를 경쟁의 한 물건 정도로만 보는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이 상대평가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저도 그거를 참 이 직원도 그러고 교수도 그러고 똑같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이 인사에 관계하면서 보면 매년 안타까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또 알아보면 이 근원이 어디서 이런 게 생겼냐. 그러니까 또 이제 정부에서 공공기관 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하던 대로만 할 생각을 말고 좀 창의적으로 좀 보완하는 걸 좀 연구를 하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런 이제 모순점을 보면은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또 그런 우리한테 이제 관계 영향을 미치는 분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 조직 외에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계열의 질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카이스트는 업무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연구 행정도 있고 기술적인 에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러한 구분 없이 지금 현재 카이스트는 교원 중심의 고위직제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C레벨부터 처장급 레벨까지 교원이 거의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문제는 이러한 조직 내에서의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직장 내에 있는 업무적인 지위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직원 간의 집단적 집단 간 문화에도 점점 이식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에 이제 직원들은 점점 수동적으로 되어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일 처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공정과 공정한 기회의 요구가 거세지는 환경에서 이러한 카이스트의 계급적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카이스트가 나가야 할 또 한 번의 반백년의 역사에서 이러한 문화적 구조를 또 이로써 갈등이 야기되는 이런 이식들을 어떤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조언을 또한 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3개의 직능 있잖아요. 학생, 교수, 직원이 있는데 이 셋 어느 한 저기만 제대로 안 해도 일일이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혹시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대학의 총장이라면 진짜 편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역할 기능이 잘 조화 돼가지고 밀리대학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건데 당연히 이 역할을 참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느 뭐 없어서 안 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일단 존중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대화도 자주 할 필요가 있고 네. 또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해하는 거 이런 기회 그래서 저는 많이 만나고 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그다음은 아까 창의적인 여러 가지 뭐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나올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하면 필요성도 더 인식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각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를 하면은 의사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총장님 부임하시면서 사실 오늘이 총장님 부임 며칠이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한 달 반쯤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딱 50일입니다. 아, 오늘이. 그런가요? 네. 그 왠지 미래 50
2년을 내다보는 감사합니다. 네, 50일이 지금 딱 돼서 저희와 해주시는데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기회가 계속 있다면 저희 분명 카이스트 MIT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패널 질문으로 이경찬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첫 입을 떼고 있는데요. 원래 준비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앞에 무거운 질문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저는 좀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하고의 그 공유와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고 그리고 총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 강의나 총장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큐카이스트 문화에 보면 카이스트에는 예술과 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창발적인 일을 하려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머리를 식혀야 되고 그때 예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지금 도서관 1층에 카이스트 비전관이라고 카이스트의 50년 역사, 연구성과 비전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고 현재는 제가 자부하고 있지만 제가 운영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카이스트의 홍보 메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총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신 그 미술관이 같이 지어진다면 아마 지금 공부로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일상에 너무 힘들어하는 저희 카이스트 구성원들한테 어떤 휴식의 공간, 소통의 공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빌어 그 직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총장님이 이 카이스트 미술관이 지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떤 효과를 카이스트가 교육 분야에서 대학에서 해야지 인류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이제 그 대학에서 카이스트 미술관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카이스트는 이제 인류대학이 되지 않습니까? 인류대학이 된다는 것은 이제 10위권 대학을 되게 인류대학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10위권 대학이면 20등 안에 드는 거예요. 19등까지를 되게 10위권이라고 우리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따라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로만 따라하기 말아야 된다. 따라하기만 그래가지고 따라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제 생각할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생각하는 방식이 바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현재 시점에서 이 내가 하는 일을 다른 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문화 예술이에요. 음악이고 미술이에요. 음악 미술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형제 사무실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가서 머리를 식히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생각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인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야 돼. 인간이 지향점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인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횡적으로, 공간적으로 내 시야를 넓히는 것이 예술이고요. 시간적으로 넓히는 게 저는 인문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술문화원은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곳이에요. 우리 여기 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일상에서 떠나서 현재 시점에서도 널 다는 거 보고 또 미래 시점에서 보고 그래서 이런 걸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도 그러고 우리 직원들도 그러고 이런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인류대학이 되려면 이게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술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또 다행히 또 이경찬 선생님이 이런 그 미술 쪽에 전문가이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니까 이제 하디오 미술관이 지어지면은 더 우리 이경찬 선생님의 활약이 더 아주 기대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카이스트가 미술관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화가들이 조각가들이 그래 그래 그럼 카이스트에 내 작품 좀 좀 좋겠다 기부하겠다 의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큰 집안에서 일하는 건 참 쉽구나.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옆에 핵심 인물을 모시고 있었네요, 제가. 네. 네. 이경찬 선생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면 저희 분명히 좋은 미술관 나올 것 같습니다. 총장님,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지금 현장 패널도 계시지만 댓글로도 지금 참여를 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총장님께서 아마 제가 댓글을 보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답변보다는 재연을 하신 댓글을 찾아서 네, 네, 말씀을 네,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총장님께서 삼성과 인류 이 얘기를 하셔서 그러신지 댓글에 삼성과 같은 인류 기업은 내부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환경을 조성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역시 인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언이 왔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총장님께서 그러면 부처를 딱 결정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부처를 아니 모든 부서가 해야죠. 모든 부서들이 할까요? 모든 부서가 네. 우리 다 같이 역량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수도. 네. 제가 근데 우리 직원분들은 그래도 좀 배우는 마음이 자세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문제야. 교수님들은 배우는 거 같잖아요. 교수님 배울 시간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미래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또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 교수님들 교육시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걱정입니다. 네, 네. 역시 교육이 어쨌든 네. 핵심이네요. 저희 카이스트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다음에 패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저희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총장님 사실 그 온라인으로 직원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짤막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네, 총장님이 답변을 가지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직원분들의 이 IT 역량을 좀 봐야 하는 건가요? 싶은데 저희가 총장님을 대표하는 사진을 하나를 지금 올려드립니다. 어? 자, 출처를 아시는 분, 저 사진이 과연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딱 세 분, 빠르게 답변해 주시는 세 분께 행정처에서 마련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답은 총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시간은 한 몇 분, 몇 초 드려도 되죠? 카이스트는 인류 직원들이 네, 있으시니까. 네. 네. 그래서 총장님 저 사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총장님 저 이 깃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총장님께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사진사께서 사진사께서 네, 작가분께서 사진 작가께서 네. 이렇게 한번 해라 그래서 한 거예요. 저 사진은 한 5년 정도 되는 사진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이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아 그래요? 네. 점점 시간을 거꾸로 가시는 건가요? 저 사진은 그러면 저희가 댓글들 많이 올라왔죠? 네. 그러면 총장님 저 사진 어디에서 활용하셨습니까? 이건 책 표지에 있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의 시간이라는 책 표지에. 아 시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장님에 대해서 저희 직원분들도 더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장님 책을 선전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총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봤고 더 이제 노력하면서 총장님과 저희 직원 사이가 더 가까워지면은 분명히 인류 카이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토론회를 마치면서 총장님 끝으로 총장님께서 네. 저희 직원분들께 당부하시거나 바라시는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카이스트가 인류대학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학생, 교수, 직원 이 3개 이 기능이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다 똑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자 각 기능에서 다 인류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인류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인류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에 동참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제 조직도 거꾸로 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박수로 총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네. 네. 장시간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 그리고 현장에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경청해 주신 카이스트 모든 직원분들께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저희 미래 50년을 위한 카이스트 신문화 비전 발표 및 직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